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수 심판 이전에 있었던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역사책 함께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AM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해를 1년으로 보고 AM으로 따졌을 때 홍수 심판이 1656년 창조 이후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기를 창조 이후로, 아담 창조 이후로 솔로몬 성전이 태워진 그 해가 3338년이고 또 기원 전으로 따지면 모든 세상의 역사학자들과 바벨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성전을 태웠던 그 해가 기원전 587년이에요. 그래서 창조 AM으로 시작해서 3338년 더하기 성전이 태워졌던 그 해를 기원전으로 따지면 587년이니까 이두 가지 숫자를 더하면 대략 그 창조 때부터 AD 1까지 3925년이라고 이 정도 된다고 그래서 대략 한 4000년으로 보는 역사학자도 있고 3925년, 3940년으로 보는 역사학자도 있다고 거기까지 제가 1차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연이어서 아담이 남긴 글들을 히브리서에는 우리는 창세기 제네시스를 공부하지만 우리 성경책에 제네시스가 있지만 제가 이 책에 소개하는 죄에서가 바로 야살의 책. 야살의 책과 또한 히브리 원서에 주빌리라는 책도 있고 또 다양한 히브리어로 남겨진 고전들이 있어요. 그 고전들을 연구한 그 1세기 유태인 역사학자 이름이 조세퍼스인데 조세퍼스가 기록에 남기기를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의 죄가 그 죄가 심각해서 내가 인류를 한 번은 물로 심판하고 한 번은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자식들과 손자와 증손자들에게 930년을 살았으니 그긴긴 세기 동안 아담이 늘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물과 불로 두번 심판한다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두 개의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돌 기둥에 기록해서 불심판이 있어도 남아지도록 또 하나는 벽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고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이죠. 5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의 그세 번째 아들, 아담이 130세에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어요. 셋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셋이 낳은 아들이 이노시인데, 이노시 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노시의 죄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홍수가 있어서 그 지역의 3분의 1을 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내용이 죄에서 그 야살의 책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면 아담의 증손자 셋의 아들 이노시. 이노시는 죄를 지었고 죄가 관영했지만 이노시의 아들 케이난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케이난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담이 케이난을 그 지역에 자기 후손들의 지도자로 케이난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케이난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케이난은 마치 모세처럼 그 돌판에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을 했다라고 그 야살의 책 2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언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냐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 케인의 후손을 보면은 케인이 이녹을 낳고, 이 이녹은 셋의 일곱 번째, 아담의 일곱 번째 그 세대의 이녹이 아니에요. 그 이녹은 유명한 선지자 이녹이고, 그 이녹 말고 케인이 낳은 아들 이름도 동일한 이녹이고, 또 이녹이 이라드를 낳고, 이라드가 메추엘을 낳고, 메추엘이 메추살을 낳고, 메추살이 만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그 만악이 어떤 죄를 졌냐면, 누구를 아내로 삼았냐면 두 명의 그 자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마치 그 야곱처럼. 셋의 후손 가운데 셋이 이노시를 낳고, 이노시가 케이난을 낳았잖아요. 근데 케이난이 아들 셋과 딸 둘을 낳는데, 그딸 둘을 그 만악이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그 카인의 후손이. 그 당시에 이 만악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임신을 한 이유로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치 그 임신 조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독약을 마셨다 그러거든요. 임신한 이후로 유산을 시키기 위해서 독약을 마셨는데, 그 독약을 누가 마셨냐면 케인안의 딸 만액의 아내 중에서 질라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독약을 마시고 아이를 유산하고, 이렇게 유산한 그 아이를 안 키우려고 했던 그들의 동기가 뭐냐면, 아기를 낳으면 몸이 망가지니까 자기가 처녀처럼 예쁜 몸을 가지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강요시켰다는 거예요. 자식을 갖지 말라고. 이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 자양하던 때가, 이것이 두 번째 아기 자양하던 때가, 첫 번째는 그 셋의 아들 에노시 때이고, 또 지금은 이 에노시 이후로 케나인 이후로 케나인 자식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하나님의 자녀는 AM 622년에 태어난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 아들 셋의 후손 가운데. 그래서 에녹이 마투셀을 낳고, 이 마투셀라가 바로 노아와랑 같이 사명을 받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0년 동안, 인간에게 주어진 해가 12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녹의 아들, 자기의 증조할아버지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하고 방주에 탈 만한 의인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메투스알도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셨고, 거의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다 데려가시고 다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 그들을 잠들게 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녹이 왕으로 있을 때, 이녹이 그 지역을 통치할 때 어떠한 또 죄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녹이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 올라갔잖아요. 끌려 올라가서 천상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랬던 이녹에게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녹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섬기듯이, 너무 목사님 중심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믿어주고 존경해서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더를 준 거지, 그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한 것을 보고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대화가 진행돼요. 내가 너를 휘거시키겠다고. 그러니 너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다 남기라고. 그래서 이녹 책에 보면은 이녹이 책을 거의 300권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남겨요. 그래서 이녹이 승천하고 나서 그 아들 메두셀라가 이녹을 이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지만 그 힘이 강하지 못해요. 결국은 점점점 에녹 이후로 어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가 뭐였냐면 동물들의 씨를 섞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동물들의 씨를 섞었다는 것이 혹시 그 공룡도 그 홍수 당시에 전멸된 모든 인간만 전멸된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다 전멸됐잖아요. 그 전멸된 그 동물 중에 그 유적으로 남아있는, 석기로 남아있는 그 공룡의 모습이나 뼈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종을 섞지 않았나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은 씨도 섞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섬유도 섞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동물을 섞고,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냐. 내가 올 때, 마치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수 심판 이전에 이렇게 씨를 섞는, 동물의 씨를 섞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역사를 돌아보면, 이미, 아담의 7대 손부터 이와 같이 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자양되어졌던 죄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 죄는. 왜냐면 죄의 원천이 뭐겠어요? 죄의 원천은 인간의 교만이고, 제가 그 카톨릭의 그들의 숨어져 있는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커다란 이단의 가장 큰 징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곳,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 이세 가지를 세가 이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관계성을 부인하는 곳이 바로 제가 이단이라고. 그래서 카톨릭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흐르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처럼 이 인간의 그 삼위일체와 인간의 죄의 근성, 그 죄의 근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사치와 그들의 그 1세기 그 로마의 비숍들이 사치와 또는 그 결혼 바깥의 성관계와 또 어떤 세상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용납했어요. 왜냐?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1세기 제자들이 강조한 것 중에 삼위일체를 강조했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리예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교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 이세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세 분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의 부모고, 성령도 우리의 부모고, 세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 무엇이 이단이냐면, 어떤 이단은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아빠한테는 아들이죠. 자기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자기 자식한테는 아빠잖아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거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이 세 명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라는 게 삼위일체예요.
제가 무슨 어떻게 무엇의 핵심을 줄인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롤 모델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까지. 그 관계성이 너무 중요한데 그 관계성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과거의 죄를 씻으셨고 기억도 못한다 하셨지만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성은 예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의 근성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해 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 주님처럼 닮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그 죄의 근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셨거든요. 1세기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그 죄의 근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근신함으로 깨어 있고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흐리는 자들이 1세기 때부터 비숍들이 로마의 비숍들이 그것을 흐려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렇게 이미 가인의 후손들이 씨를 섞었고 또이 가인의 후손들이 지은 죄 중에 그들은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한 호모섹슈얼리티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선조가 누구예요? 함의 후손이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함의 후손들이 오늘날 아프리카고 함의 후손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커다란 이유가 바로 남자가 남자끼리 성욕에 불타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이미 홍수 심판 이전에 아담의 아들, 첫 번째 아들,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성적인 성욕에 빠져서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가, 또 남자와 사람과 동물이 그렇게 관계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랍비가 기록을 하기를 그 과거 고서에 보면 이미 홍수 심판 이전부터도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그들에게 도큐멘트를 주는 그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동성 결혼을 허락해 주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물론 그 당시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은 그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여자들과 관계해서 낳은 씨를 섞었잖아요. 영적인 그 천사들과 인간이 씨를 섞어서 낳은 그 거대한 거인들을 낳았다고. 그처럼 족을 섞었기 때문에 저는 공룡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동물과 동물의 씨를 섞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홍수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깨어있는 선각자들이 외치기를 미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을 수밖에 없냐면 그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미 그
아담의 7대 손 만화 때부터 그 여성들이 그 자기 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임신된 그 자녀를 잔인하게 삭제하는, 또 남자가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을 강요하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은 번성하라 했어요. 번성하라. 결혼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 결혼의 침상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기쁨을,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은 번성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미국이 지금 전 세계 1위로 그 유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법을 바꾸기까지 반세기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또 법정으로 지금 또다시 시끄러워지는 내용을 이번 주에 제가 읽었는데, 그처럼 이 유산과 또 종을 섞고 또 성적인 그 호모섹스, 이와 같은 일이 과거 홍수 심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서를 또 보니, 역사책을 돌아보니, 그 에덴의 위치가 어디인가 보면 첫 번째 강의 이름이 피숀이거든요. 피숀의 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그 지역에 많은 금들과 귀한 보석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강 이름이 기혼인데, 기혼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에티오피아까지 미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가 과거에 그 에티오피아라는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하고 보니 이름이 그 위치가 지금으로 보면 인도까지, 인디아까지 그 후손들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쿠사이트죠. 쿠사이트들이. 그래서 그 지역이 에덴의 동쪽, 기혼을 동쪽으로 보고, 세 번째 강이 히델케인데, 히델켈은 우리 영어 성경,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에는 티기리스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히데켈 세 번째 강. 그 네 번째 강이 우리가 지금도 동일한 이름 유브라데스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네 개의 강으로 나뉘어지는 그 위치가 지금으로 보자면 이라크, 남쪽 이라크, 그러니까 그 걸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에덴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서 야살의 책에서 가장 이렇게 흥미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더 찍어봐서 얘기하자면, 가인은 그러면 누구랑 결혼했는가? 그 내용은 야살의 책에 없고 어디에 있냐면 주빌리 책이 있어요. 히브루 주빌리 책에 보면은 자기 여동생과 결혼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많은 자식을 930년 동안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자기 여동생과 결혼했고, 그 여동생 이름이 아완이에요. 아완.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이 몇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는가. 이 120년이란 기간은 120년 동안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친 기간이고, 방주를 지었던 기간은 5년이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노아에 대해서, 그 노아는 결혼을 일찍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는 오래 살았잖아요. 노아는 498세에 결혼을 할 때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거룩한 여인은 자기의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에녹의 딸, 그 당시 에녹의 딸
이 그 당시 여선지자였는데 그 여선지자의 이름이 마나예요. 마나가 580세 자기의 이모 할머니니까 그 이모 할머니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겠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시고 결혼하고 낳은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자기가 내 눈에 예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와 만나서 결혼했던 노아, 그 얘기가 감동이 됐어요.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결혼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남녀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그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사역을 돕도록 그 헬퍼로 하나님이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과거나 과거에 홍수 이전에 지은 죄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자영되어지고 있는 죄나 거의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그 후손, 셋의 아들 이노시와 물론 또 가인의 후손들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셋과 또 이노시의 아들 카인안과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에녹 그 스토리를 함께 공부했어요. 또세 번째 강의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